자, 절대 불공식입니다. 절대 불공식은요, 일단 거기 책에 설명이 조금 밑에 나와있는데, 불공식, 절대 불공식이란 말이 뭐냐 하면, 일단 여기 지금 그런 내용이 안 나왔어요. 그러니까, 아, 위에 잠깐 나와있긴 한데, 봐봐. X제곱이, 뭐, 3보다 크다 하면, 이걸 만족하는 수가 있어 없어? 있어요. 만족하지 않는 수도 있어 없어? 있어요. 이런 거는 절대 부등식이 아니에요. 그러면 어떤 게 절대 부등식이냐? x제곱은 마이너스 1보다 크대요. 자, 이거 만족하는 수는 있지. 당연히 실수 안에서 얘기한 겁니다, 쌤은. 그러면 이걸 만족하지 않는 숫자가 있어 없어? 없죠. 너가 알고 있는 음수를 집어넣어도 제곱하면 양수가 될 거고, 양수는 당연히 양수고, 0을 집어넣어도 0이야. 맞지? 그래서 이렇게 나오는 거, 항상 성립하는 거, 모든 실수에 대해서 성립하는 거, 얘를 보고 뭐라 부른다? 절대 부등식이라고 그래요. 알겠니? 다시 어려운 내용이 아니고 절대 부등식이라는 거는, 그럼 너가 지금 여기 배우고 있는 거 전부 다 뭐야? 다 항상 성립하는 거겠지. 무슨 말인지 이해돼? 네. 항상 성립하는 거, 얘를 보고 우리는 절대 부등식을 합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 초등학교식으로 가서 돌아가서 크기 비교할 때 제일 좋은 방법이 뭔지 압니까? 두 수의 크기 비교할 때 제일 좋은 방법. 빼면 되죠. 5하고 2하고 뭐가 더 큰데? 2가 더 크대요. 아, 저 5가 더 크대요. 그럼 어떻게 해요? 빼면 돼요. 빼서 0보다 크니까요. 쌤, 이거 마이너스 2하고 어떻게 돼요? 5는 2보다 큽니다. 이렇게 할 거 아니에요. 맞아요? 맞니? 네? 그렇게 불러요, 사람. 크기 비교를. 5는 2보다 크니까 그거는 수직선을 배우다 보니까 5가 오른쪽에 있다는 게 이미 익숙해져 버려서 그런 거고, 기본적으로 A와 B가 크다 하면 A 빼기 B가 0보다 큰 걸 밝혀놓고 정리하는 거야. 자, 근데 자 다시 봅니다. 하나 다시 할게요. 두 수의 크기 비교. 우리 중학교 때는 숫자 갖고 크기 비교했잖아, 맞지? 근데 이제는 문자도 크기 비교합니다. 됐어요? 당연히 그 문자가 어떤 조건을 만족할 때만 크기 비교할 수 있겠지만, A가 B보다 크다는 거는 A에서 B를 뺐더니 뭐가 나오더라? 0보다 크더라 이 말이야. 그러면 A에서 B를 뺏는 게 0이다 하면요, 크기 비교 누가 작용되죠? 뭐 이 양은 뭐 나와요? 같다라는 거 알 수 있잖아, 맞지? A에서 B를 뺏는 게 0보다 작대요. 그러면요, 얘는 뭐가 돼요? B가 더 크다 이런 거 알고 있죠, 맞지? 자, 그러면 일반적으로 쓸 수 있는 거는 뭐다? 빼보면 아는 거야, 맞죠? 빼보면 아는 거야. 근데 문제가 안 됐어. 루트가 들어가 있는 형태. 루트가 들어가 있으면 어떻게 돼? 루트 A랑 루트 B랑 있대요. 됐니? 됐어요. 당연히 A와 B의 관계는 내가 지금 잘 몰라. 실수라는 건 압니다. 됐어요. 이때 계산하고 싶어. 근데 뺄 수 있나? 루트 3하고 루트 2가. 루트 3 빼기 루트 2를 계산할 수 있어요? 원래는 계산 못하면 나왔죠. 그냥 그래서 루트 3 마이너스 루트 2를 넣잖아. 근데 아, 둘 다 루트이고 둘 다 루트고 안에 3하고 2가 있기 때문에 3 중에서 크겠지 하면서 너가 크다 하는 거잖아 지금, 맞지? 원래는 계산하지 못해. 둘 다 양수수라는 가정 하에서는요 이런 식으로 했을 때 첫 번째 아까 뭐였어? 차 있었죠, 빼는 거 맞나? 두 번째는요 똑같이 빼는데 제곱한 후에 빼버립니다. 왜? 이거 제곱해도 쌤 어차피 둘 다 양수라면요 똑같은 양수라면 양수를 제곱해도 양수 맞죠? 맞나? 그러니까 양수라는 가정 하에서 얘기하는 거죠. 이거는 둘 다 양수이라면 제곱을 해놓고 보면 어떻게 돼요? A하고 B로 바뀌나? 이거는 뺄 수 있어 없어? 쌤이 이거 뺐는데 0보다 작대요. 그럼 누가 더 커요? B가 더 크네요. 아, 따라서 얘도 이렇게 더 큽니다. 이렇게 푸는 거야. 자, 그래서 루트가 나와있는 식이 있다 하면 어떻게 푼다? 제곱해서 푼다. 알겠어요? 됐니? 이해됩니까? 그 다음에 또 하나 더 있어요. 5분의 2가요 이렇게 나왔어요. 아까 2하고 5 해놔서 5분의 2 해놨는데 2가 크나 5가 크나? 5가 크다는 거 알지? 맞지? 그게 왜 그런지 아니면 이거 계산하면 무조건 1보다 작죠. 그러면 쌤 이게 1이 될 때는 뭔데요? 1이 될 때는 두 개가 같다지. 만약에 1보다 커버리면요 위에가 더 크다지, 맞지? 이걸로 너가 이미 크기 비교를 할 수 있는 거야. 그래서 쌤 A분의 B가 1보다 작대요. 그럼 누가 더 크다는 거야? A가 더 크다는 거야. A분의 B가 1이래요. 근데 AB는 같구나. A분의 B가 뭐보다 크면, 1보다 크면요, 분모보다 문제가 더 크겠지라고 생각해서 B가 더 크다라고 판단하는 거야. 자, 그렇게 해서 크기 비교를 해서 만들어낸 공식입니다.
알겠어요. 그럼 당일은 뭐 해야 돼요? 외워야겠죠. 자, 일단 외우려고 달려드는 게 아니고 내용만 보면 외울 게 별거 없어요. 왜? 이미 아는 내용이니까. 보자. A가 B보다 크면 A 빼기 B는 0보다 크대요. 맞나? 절대 부등식이 뭐였어요? 항상 성립하는 거 나왔지. 그러니까 봐봐. 얘가 A가 B보다 크면 A 빼기 B는 0보다 크겠지. 그럼 A 빼기 B가 0보다 크면 A는 B보다 크겠지. 맞나? 그래서 이거 아까 지수가 쌤한테 얘기해서 두 줄 이거 차이가 뭐예요? 다시 켰는데 두 줄이 뭐였어요? 무조건 참인가요? 무조건. 무조건 맞는 말입니다. 이걸 알려준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이거면 이거 나도 맞는 말이고 얘면 얘도 맞는 말이다. 원래 명제도 맞는 말이고 그 역도 맞는 말이다 이 말이야. 맞죠? 얘도 A제곱이 0보다 크네요. A제곱이 0보다 크다 또는 0보다 0하고 같다 무조건 알고 있는 거죠. 왜? 실수는 제곱해버리면 가상나자마자 0이잖아. 맞지? 알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 얘 제곱 더하기 얘 제곱도 무조건 0보다 크거나 같습니다. 왜? 이 각각이 무조건 제일 작아봤자 뭔데 이거? 0. 이것도 제일 작아봤자 뭐야? 0. 두 개 더하면 당연히 0 아니면 양수겠지. 맞지? 그래서 이렇게 나오는 거고요. 세 번째. 이거 내가 이거 저번에 한번 적어줬던 건데 기억납니까? A제곱 더하기 B제곱은 0이 나와 같은 말, 동치라고 했죠. 그때 같은 말로 뭐 했어요? A도 0이고 B도 0이다. 또는 절대값 A 더하기 절대값 B는 0이다. 지금 절대값은 안 나와있죠? 맞죠? 기억나면 적어놓으면 좋죠. 이거 똑같은 말입니다. 절대값 A 더하기 절대값 B는 0이다. 말하고 세 개 다 똑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아, 요런 내용도 있구나. 이거는 계속 외우라 했던 겁니다. 옛날에 한번 외워놔라 했다. 맞지? 그 다음 네 번째 거. 얘는요. 봐봐. 이건 이미 우리 수원에서 부등식 파트나 방정식 파트 할 때 절대값 있는 식을 정리해봤어요. 쌤이 3x-1은 1이래요. 원래 풀 때는 어떻게 해요? 이거 1 되거나 이거 마이너스 1 되는 거 찾았잖아. 맞지? 맞아요? 뭐 2라 합시다. 2라 하면 이거 1 되거나 이거 마이너스 1 되는 거 찾았잖아. 맞지? 이해돼요? 근데 원래는 이렇게 그거 되지만 만약에 쌤 일어나면 어떻게 푼다 했어요? 그때 하나는 그대로 놔두고 하나는 풀만 붙여서 2x 플러스 3 붙여도 된다 했습니다. 그렇게 풀었거든요. 지금 이거 안 든 사람도 있겠지만 절대값이 둘 다 나왔을 때는 하나만 나왔을 때는 그냥 이거 플러스 마이너스 2 만들어 찾아주면 되는데 둘 다 절대값 나왔을 때는 둘 다 플러스 마이너스 풀면 나오기 때문에 양수일지 음수일지 모르잖아. 맞지? 둘 다 플러스 마이너스 나오기 때문에 한쪽으로 풀만 몰면 한쪽에 풀만 붙고 나머지는 그대로 나와요. 이렇게 풀면 되는데 이 방법으로 풀어도 되지만 다른 방법으로 풀어도 되는 게 안 했었어. 뭐였냐면 제곱해버려도 됐어. 왜? 이거 이미 양수 아이가? 절대값까지 풀 씌어져 있으면 이미 양수지. 양수는 제곱해도 상관이 없어. 똑같이 맞나? 크기 비교는 똑같겠죠. 야, 둘 다 똑같은 양수라면 애초에 같았다면 제곱해도 같겠지. 맞아요? 그래서 절대값 나오면 뭐 해도 된다? 제곱해도 됐어요. 이거를 제곱하면 3x-1에 제곱하고 똑같다는 케이스였거든. 그걸 지금 얘기한 거야. 뭐가? 절대값 A를 제곱한 거나 그냥 A를 제곱한 거나 똑같다는 말이에요. 알겠어요? 어차피 둘 다 뭘 거니까 양수로 나올 거니까. 그 다음 얘는요. 잘 생각해봐. A랑 B랑 곱했는 거에 절대값이랑 각각의 절대값이랑 곱한 거 무조건 같겠죠. 얘가 2고 하나가 음수고 하나가 양수더라도 얘네들이 곱하면 마이너스 6이지만 절대값 씌워버리면 6 나오지. 근데 얘는 뭐 돼요? 애초에 2되고 얘는 마이너스 3이 절대값은 3이고 곱해버리면 자동 얼마 돼요? 6 되죠. 맞지? 이미 아는 내용이야. 맞죠? 그래서 아, 절대값은 그냥 각각 곱하는 거랑 곱하고 난 뒤에 절대값 취한 거랑 같구나. 됐어요? 됐니? 자, 이것도 동시죠? 맞지? 동시되는 내용을 알아야 됩니다. 됐죠? 그래서 5번도 알아야 되겠죠? 실제로 3번이 더 많이 나옵니다. 굳이 따진다면. 그러니까 A가 B보다 크면요. A제곱이 B제곱보다 크대. 맞지? 근데 이거 항상 성립하는 게 아니야. 항상 성립하는 게 아니다. 지금 뒤에 조건이 있을 건데 항상 성립하는 게 아니야. 왜? 음수하고 양수가 들어가버리면 이게 성립 안 해요. 2가 마이너스 4보다 크거나 같지? 무조건 맞죠? 그럼 이거 제곱하면 얘가 크나? 이거 제곱하면 4하고 이거 16 되어버리지? 그럼 무조건 반대로 가야 돼. 맞지? 그래서 얘가 성립하는 조건은 항상 뭐다? 양수이거나 0일 때만 성립한다는 거야. 알겠어요? 그래서 실제로 시험 문제에서 언급할 때 보기 중에 틀린 거 골라라, 맞은 거 골라라 할 때 요거 빼놓고 다 적어놓는단 말이야. 근데 애들이 다 알아먹어요. 금방. 너가 안다보면 어? 얘가 마이너스 2고 얘가 1이면 어떡하지? 이렇게 생각하거든 이미. 그래서 크게 어렵진 않은데 크게 어렵진 않은데요.
제곱에도 상관없고 루트 시어도 상관없다 이 말입니다. 어렵게 보지 마세요. 둘 다 양수라면 제곱에도 부등호 방향 안 바뀌고 루트 시어도 부등호 방향 안 바뀝니다. 이 말이야. 알겠어? 됐니? 이런 걸 보고 뭐라 부른다? 절대 부등식. 됐나? 자, 이제 기본적인 절대 부등식인데 얘가 절대 부등식의 첫 번째 게 절대 부등식에 이용되는 증명에 이용되는 거였어. 얘는 얘를 따라와서 얘를 이용해서 다음이 증명되더라 이렇게 나온 건데 이번에는 그 증명을 그거를 이용해서 만들어낸 증명입니다. 자, 근데 쌤이 한번 보여줄긴 보여줘야 되겠죠. 자, 봅니다. 1번 한번 볼게요. 왜 이렇게 나오는지 한번 볼게요. 어차피 나겠죠. 크게 증명은 해주지 않습니다. 원래는. 근데 절대 부등식은 무조건이기 때문에 지금 해놓는 거예요. 그냥. 자, a제곱, 제가 플러스나 마이너스나 아무거나 할게요. 똑같은 거니까. 자, a제곱 플러스 ab 플러스 b제곱이라 칩시다. 얘는요. a, 이거 완전 제곱 신호들은 몰라요. 얘랑 a 이용해서. 아, 얘랑 A 이용해서 완전 제곱 시험 만들어 볼까요? A, B. 이거 지금 상수 B지. A에 대한 n 차수를 보면 상수 B다, 맞지? 이거 2로 나누면요. 1분의 B를 해놔. 맞아요. 제곱에서 올리면 얼마 돼요? 4분의 B 제곱 되나? 맞지? 그리고 다시 내 마음대로 붙여준 거라서 다시 뭐 해준 거요? 마이너스 4분의 B 제곱하고 원래 있던 B 제곱 적어준 거였나? 그리고 2차 함수 같이 직환했던 거잖아, 맞지? 단지 이게 지금 숫자가 아닌 문자로 나오고 있다는 것 뿐이야. 그럼 얘는요? 요거 세 마리 모여가. 그럼 요거 두 마리 붙었구나. 얼마 돼요? 4분의 3b제곱입니까? 맞죠? 되나? 그럼 봐봐. 얘는 무조건 뭔데요? 이거 완전 제곱식이니까 얘는 무조건 양수 또는 뭔데요? 0이겠죠? 맞지? 이해됩니까? 이게 음수라도 제곱하면 양수되고 얘가 0 됐을 때만 0 되는 거였어. 맞지? 그 다음에 해볼까요? 4분의 3을 곱하는 말은 어차피 b제곱이잖아. 얘도 무조건 뭐예요? 양수 또는 0이죠. 맞니? 양수 아니면 0, 양수 아니면 0이야. 이거 두 개 더했으니까 당연히 뭐가 나와야 돼요? 양수 아니면 0 나오겠죠. 맞지? 따라서 아, 쌤 얘는 이렇게 되는 거구나 라고 증명이 된 거야. 당연히 마이너스여도 상관없어요. 알겠지? 중간에가 마이너스여도 상관없습니다. 알겠니? 자, 그럼 2번 한번 볼까요? 2번 a제곱 더하기 b제곱 이거 곱셈공식이죠. 곱셈공식 변형식이죠. 이거 기억나면서 곱셈공식 변형식입니다. 원래 2a 2a죠. 그거는 곱셈공식이고 그냥 지금 내가 얘기한 곱셈공식 변형식이에요. 얘는요 2분의 1에 a-b의 제곱 더하기 b-c의 제곱 더하기 c-a 전체의 제곱 이런 게 있었습니다. 외워야 됩니다. 알겠어요? 자, 요게 어차피 지금 내 시험 봐봐. 이거 정도 완전 제곱식 쓰고 있지. 얘도 완전 제곱식 쓰고 있지. 그러니까 앞에 있는 이 완전 제곱식에 대한 내용을 쓰고 있단 말이야. 알겠어요? 이걸 통해서 어? 쌤이 그럼 얘는 무조건 양수 아니면 뭐예요? 양수 또는 0이죠. 얘도 마찬가지입니까? 맞죠? 맞지? 그럼 얘들 다 더하고 2분의 1 때 2분의 1을 곱해봤자 양수인 건 변함없고요. 맞지? 따라와서 얘가 가장 대봤자 얘는 가장 작아봤자 0밖에 안 돼. 그래서 아 쌤 얘는요 이렇게 놓는 거예요. 이해됩니까? 돼요? 그래서 2번 증명했습니다. 3번은 볼까요? 3번은요 절대값 A입니다. 절대값 A 더하기 절대값 B. 자, 절대값 A 더하기 절대값 B 얘는요 얘랑 이번에 크기 비교 한번 보면 되죠. 크기 비교. 크기 비교 해보면 됩니다. 크기 비교 하면 어떻게 돼요? 선생님 아까 절대값 나오면 뭐 어떻게 크기 비교한다 했어요? 제곱 시켜라 했죠. 왜? 절대값 시키면 어차피 뭐가 나올 거니까? 양수 나올 거니까. 그럼 이거 제곱할게요. 이거 양변 통째로 제곱해요. 이거 통째로 제곱하면 얼마나 나와요? 절대값 A의 제곱 더하기 2에 절대값 A 절대값 B 더하기 B 제곱 이렇게 나옵니까? 왼쪽은? 맞아요? 요거 통째로 이렇게 제곱했다 이 말이야. 이렇게 저거 B에는 절대값 플러스 A에는 절대값 얘도 이거 제곱하면 어떻게 돼요? 얘는 그냥 이렇게 나온다.
아까 내가 했죠. 둘 다 양수라는 가정 하에서는 내가 이것도 바꿔주겠지만 양수라는 가정 하에서는 그냥 아까 내가 적어줬잖아. 절대값을 하는 거는 제곱 시켜도 똑같다고. 그러면 지금 아까 변형을 시켜야 되겠지. 맞지? 변형 한번 해볼게요. 쌤, 아까 그냥을 절대값 제곱한 거 이건 A제곱 맞나? 바꿀 수 있어요? 그 다음 얘는요? 얘는 몰라요. 그래서 그냥 일단 적어줘야 돼. 맞죠? 그 다음 얘는요? 그냥 B제곱 적어도 됩니까? 맞지? 얘는요? A제곱 플러스 2AB 플러스 B제곱이에요. 근데 아까 내가 뭐 알았어? 크기 비교할 때는 기본적으로 제일 많이 뺀다 했지. 제곱에서 뺀다. 그냥 뺀다. 맞지? 빼보면 돼. 쟤 빼보니까. 얘네 나가. 맞나? 2로 묶어내니까요. 여기 2로 묶어내니까. 절대값 A라면 절대값 B에서 A, B를 넣는 거야. 맞니? 근데 잘 생각해봐. 자, 앞에 거 절대값 A랑 절대값 B가 나왔어요. 그러면 둘 중에 하나가 여기 아니라는 가정하에서 둘 중에 하나가 여기 아니라는 가정하에서 하나가 양수든 하나가 음수든 둘 다 음수든 둘 다 양수든 간에 맞지? 맞나? 얘는 무조건 풀면 뭐 나와요? 양수 나오지. 내가 지금 여기 아니라는 가정하에서 얘기했어. 맞지? 얘는요 무조건 뭐 나와요? 양수 또는 음수 나오지. 하나가 플러스고 하나가 마이너스라면 음수 나올 거 아니야. 맞지? 근데 봐봐. 양수에서 양수를 뺀대 하면 뭐 나오죠? 0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똑같은 AB 갖고 얻는 거 되는 거기 때문에 2, 3, 2, 3이 둘 다 600이 6이야. 맞죠? 0 나와요. 근데 만약에 쌤 2, 마이너스 3이었으면요. 이건 6 되지. 근데 얘는 얼마 돼? 마이너스 6이니까 붙으면 뭐 돼버려요? 플러스 6 돼버려요. 맞아요? 이해됩니까? 무슨 말인지 이해돼요? 자, 그래서 쌤 얘가 얘는 무조건 양수인데 얘는 양수 아니면 음수기 때문에 지금 맞죠? 무조건 또 뭐가 성립해요? 0보다 크거나 같죠? 또 쌤 A 둘 중에 하나가 0이면 어떻게 돼요? 둘 중에 하나가 0이면 그 계산할 필요가 없죠. 0 빼기 0이 돼버리는데 맞지? 그러면 그냥 뭐 돼버려요? 다시 0이에요. 결론적으로 지금 절대값 있는 애에서 절대값 없는 애를 빼면 무조건 양수가 나온단 말이야. 또는 0. 그러면 내가 아까 얘를 빼서 0보다 크거나 같다 하면 어떻게 된다? 얘를 또 이거 따라간다 했지. 아까 5 빼기 2가 0보다 크면 5 빼기 2가 0보다 크대. 그러면 쌤 얘는요 요 부동호가 요 그대로 이렇게 움직이는 거 똑같아. 이하는 거 똑같기 때문에 맞아요. 이렇게 나온다 맞지? 그래서 얘에서 빼는 게 0보다 크다 했으니까 얘하고 얘 중에서 누가 더 크다? 얘가 더 크겠네. 맞나? 그걸 따라가니까 이게 이걸 따라가니까 이것도 이쪽으로 가고 이쪽으로 가고 이것도 이쪽으로 간다 이 말이야. 그래 결론적으로는 몇까지 나오는 겁니다. 알겠니? 네 번째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번째 안 할게요. 네 번째도 어차피 양면 뭐 하여튼 풀겠어. 제곱에서 풀겠죠. 근데 중간에가 마이너스가 나오기 때문에 부호가 반대로 되거든요. 그래서 부등호가 반대로 나옵니다. 이거는 한번 풀어보셔야 되고요. 지금 보니까 된장을 91줄이 풀이가 아주 상세히 잘 되어 있네요. 자 일단은 그런 방법 푸시면 된다 이 말입니다. 이해 되겠어요? 되겠니? 자 209번 볼까요? 209번 209번 봅니다. 얘가 누가 더 큰지 비교해보자. 문제에서 누가 더 큰지 비교하자. 비교 한번 해봅시다. 쌤 AB 플러스 1이랑 A 더하기 B랑 누가 더 클까요? 이거 끼워넣어서 푸는 애들 있거든요. 끼워넣어서 푸는 애들 될까 안될까? 끼워넣어서 풀면 돼 안돼? 됩니다. 왜냐면 절대 분식이기 때문에 아무거나 집어넣어도 성립한다. 맞지? 근데 증명할 때 끼워넣으면 돼 안돼? 다 배치할 때 누가 더 큰지는 비교할 수 있잖아. 맞지? 맞나? 2 집어넣으면 4 더하기 2니까 5 얘는 4 쌤 얘가 더 크네요. 이렇게 처음 끝나 답 찾을 때는. 맞지? 근데 뭐가 안되는 거야? 서술형이기 때문에 다 틀린다 거죠. 그렇게 풀면 그리고 또 애들이 익숙해지면 상관없는데요 이게 명제 파트하고 같이 문제가 연결되어 버리면 누가 참인지 거짓인지 판단을 해줘야 되지. 맞지? 그래서 일단은 확인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럼 1번 볼까요? 대소하게 비교할 때 기본적으로 하라는 게 쌤 뭐죠? 대소하게 비교할 때 기본적으로 하라는 게 뭐예요? 빼라 했잖아. 맞나? 그럼 뭐에서 뭐 빼면 돼요? AB 더하기 1에서 A 더하기 B 뺄까요? 이해되나? 빼면 어떻게 되죠 이거? AB
더하기 1 빼기 A 빼기 B 됩니까? 맞니? 이건 인수분해 되겠죠? 인수분해 한번 볼까요? 인수분해 한번 볼까요? 앞에 거 A를 묶어내면 A를 묶어냈어요. 어떻게? B 마이너스 1잖아. 맞아요? 그 다음 마이너스에 B 마이너스 1입니까? 이거 남은 거 두 개 맞아요? 그럼 이것도 인수분해 하면 얼마 돼요? B 마이너스를 묶어내면요 A 마이너스 1 됩니까? 맞아요? 이해되고 있어요? 근데 쌤 얘가 여기까지는 알아야 돼요. 문제 보고 A가 1보다 크대. A가 1보다 크면 얘는 무조건 뭐가 돼야 돼요? 양수죠. 맞지? B가 1보다 크대요. 그럼 얘는 무조건 뭐가 돼야 돼요? 양수죠. 맞니? 양수 양수 곱하면 무조건 뭐가 되죠? 양수 나오겠죠. 맞나? 얘가 양수니까요. 쌤 요거 그대로 따라가서 얘가 더 크네요. 그래서 아 앞에도 더 큽니다 라고 얘기해 주는 거야. 증명은 이렇게 하는 겁니다. 알겠나 지수야. 일찍 와가지고 공부하자면 수업시간 자고 오죠. 아 잘 불렀어 그래. 이봐 A가 0보다 크대. 그때 뭐 문제는 A가 0보다 크다는 말이 지금 문제에서 뭐 알려준 건지 아나? 둘 다 양수라는 가정을 준 겁니다. 지금 둘 다 양수라는 가정을 준 거야. 비교 대상 두 개를. 왜? 그래야 뭘 시킬 수 있거든? 제곱시킬 수 있거든. 자 루트 A 플러스 1이랑 2분의 A 플러스 1이랑 뭐해라? 비교하래. 그래서 양변에 둘 다 뭐하자 이제? 제곱해보자. 제곱해서 정리 한번 해보자 이 말이야. 맞아? 그럼 정리 한번 해보자. 정리 하면 얼마 되는? A 플러스 1 됩니까? 얘 제곱하면 얼마 돼요? 완전 제곱 씁시다. 앞에 거 제곱? 4분의 A 제곱 플러스 A 플러스 1입니까? 맞나? 이제 뭐 하면 돼요? 빼면 되죠. 빼보자. 쌤 이거 빼볼게요. A 플러스 1에서 빼기 4분의 A 제곱 빼기 A 빼기 1이죠. 빼면 9도 다 저 9호 다 바뀌니까 이해됩니까? 돼요? 이거 정리하자. 정리하고 어떻게 나와? 이거 나를 알아? 이거 화나면 나? 일어나봐요. 근데 우리 아까 알지? A제곱이 뭔데요? 양수. 맞나? 얘는 무조건 양수야. 그럼 앞에 마이너스 붙였으니까 얘는 무조건 뭐가 돼야 돼요? 음수가 되겠지. 맞지? 얘가 무조건 없으니까 얘는 0보다 작냐? 맞아요? 얘가 0보다 작으니까 얘들 중에 얘가 더 크네. 이해되겠어요? 뭐 이런 식으로 비교한다는 겁니다. 3번 한번 볼까요? 3번 두 수의 크기 비교하래요. 이거 실제로 이게 실책으로 그 고등학교 1학년 때 나와야 됐는데 이게 날라갔어요. 그 교육과정부터 없어졌어. 이게 지수로운 거 이게 원래 이 책 마지막에 보면 이게 나와야 되거든요. 이게 없어졌어요. 근데 우리는 이제 그냥 아는 거 봐봐. 둘 중에 하나만 통일시키면 크기 비교할 수 있거든요. 2의 5승이라 2의 7승이나 누가 더 큰지는 알죠. 맞지? 또는 봐봐 2의 10승이나 3의 10승이 누가 더 큰지는 알아요. 둘 중에 하나만 통일시켜놔도 맞지? 크기 비교할 수 있잖아. 그럼 우리는 지금 뭐부터 하는 거야? 둘 중에 하나를 통일시키는 거야. 알겠어? 이게 그래서 실제로는 지수로그 파트에서 언급되는 파트인데 지금 책에서 나와있네요. 근데 부등식에서 나올 수도 있다는 거거든. 그러면 그러니까 한번 보세요. 자 그럼 얘는 12승이든 20승인가? 자, 일단 알아놔. 지수의 크기 비교할 때는 항상 지수의 최소 공배수, 즉 최대 공약수를 이용해서 분해. 자, 이거 얼마인데요? 12가, 이거 22가, 얘들 둘이의 최대 공약수 얼마인데요? 최대 공약수 G라고 부릅니다. 혹시나 GCD, 이름 GCM 이름 4 맞나? 네. 그럼 4래. 맞지? 그럼 내가 이걸 다 바꿔버리는 거야. 잘 봐. 어떻게 하는지. 얘는요, 6의 3제곱에요. 4승이죠. 맞아요? 맞니? 얘는요, 3의 5승에 4승이죠. 맞아요? 그럼 6의 3제곱은 구할 수 있어? 없어? 6의 3제곱 어떻게 구해요? 216입니까? 그럼 쌤 얘는요 216의 4제곱이네요. 얘는요 3의 4승이 81이거든요. 81에 3 곱하면
맞나? N 엔제곱이네요. 이해돼요? 그럼 이제 됐네. 쌤, 지수가 뭔데요? 같나? 네. 어떻게 돼야 돼? 얘가 더 커요? 네. 그럼 얘도 어떻게 돼? 이렇게 나오네. 되겠어? 이해됩니까? 여기 지수가 왜 계속 지수를 쳐다보는 거야? 야, 내가 수학하면서 제일 애들한테 좀 민망했는 게 지수는 더 심한 거였어. 도련? 정신. 왜요? 이름이 정식? 이름이 정식이야. 김정식인데 방정식 할 때마다 지수가 실제로 애들 쌤 가르치는 애들 중에 정식인 거 있어. 지금 정식이가 24살? 25살인가? 쌤 몇 살 때 가르친 거예요? 쌤 몇 살 때 가르친다고? 네. 쌤은 괜찮아. 대학교 군대 갔다 와서부터 다 했지. 아니요. 학원 일은요. 대학교 2학년 이상 수료자 이상이면 가능합니다. 쌤은 과가 수학과다 보니까 그냥 뭐 아르바이트가 처음부터 한번 가외 학원으로 막 연락 오죠. 학교에 막 연락 와요. 그래서 우리 애 좀 시켜도 학원에서 우리 학원에서 일 좀 해도 그럼 한단 말이야. 쌤이 학원 경비 21년이지. 고등학교 2학년 3학년이겠지. 아. 그렇게 된 거지. 대박. 자, 봅니다. 212. 가자. 자, AB가 실수일 때 다음 부등식의 성립함을 증명하여야 된다고 했지. 증명 귀찮은데 해야 되겠죠. 일단 해봅시다. 웬만하면 증명 안 하는데 절대 부등식이라서 증명합니다. 그럼 크기 비교할 때 제일 좋은 방법이 뭐라고? 빼기. 뺍시다. 정리하면 얼마나 돼요? A제곱 플러스 2AB 플러스 B제곱에서 뭐 뺀대? 4AB 뺀대요. 그러면 쌤 빼니까 어떻게 나와요? A제곱 마이너스 2AB 플러스 B제곱 나와요. 쌤도 인수분해 돼야 안 돼요? 돼요. 그럼 이렇게 됩니까? 근데 이거 안 해. 이거 무조건 여기다 끊어 같은 거. 맞죠? 완전적 지금 무조건 여기다 끊어 맞죠? 맞아요. 따라서 요 부등호가 어디 가면 돼? 그대로 들어가면 돼. 맞죠? 그래서 답은 성립할 거예요. 두 번째 거, 쌤 루트 나왔어요. 루트 나오면 내가 어떻게 알아냈어요? 제곱. 이제 안 되네. 천천히. 자, 봅니다. 이거 제곱하면 얼마 돼요? 앞에 거 제곱? A. A. 두 번째, 얘랑 얘랑 2랑 곱한 나왔지? 그럼 얼마 돼요? 2 루트 A입니까? 맞아요. 이게 지금 완전 제곱 세워보는 거예요, 이렇게. 이게 돼요? 네. 그 다음 뒤에 거 제곱하면요? B. 그 다음 얘는요? 그냥 제곱하면 얼마 돼요? A 플러스 B로 나왔죠? 루트가 없어지니까. 맞나? 이거 뭐 하면 돼? 빼봐. 됐니? 빼봐. 빼니까 쌤 A, A 없어지고 B, B 없어지고 뭐 남아요? 2루트 A로 남아요. 근데 쌤 A도 양수고 B도 양수라는 가정하에서 곱한 거기 때문에 얘는 무조건 뭐가 돼야 돼요? 양수. 양수죠. 0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같다 하면 망하는 거야. 무조건 양수야. 그래서 얘는 어떻게 돼야 돼요? 무조건 이것만 성립하죠. 그러니까 얘는 이거구나. 됐죠? 간단하게 나왔죠?